연평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서해 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려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 묶어서 연평도 옆에 이제 조그만 이제 우도라고 있어요. 우도. 다섯 개를 묶어서 이제 서해 오도라 그러는데 이 서해 오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크다. 예. 이 섬들에 우리 이제 해병들이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갖고 이 서해안에 있는 북한의 그 함대 같은 것들이 이 마음대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해도 일대에 공군들도 마찬가지 함부로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방어하는데 1차 이제 방어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 병력이 없이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이 배나 공군 전투기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이 경기만 일대, 인천이나 저 평택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영종도인데 이거 우리 국정으로 이용도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서해 오도가 갖는 것은 대단히 이제 전략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죠, 이게.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연평도. 연평도가 이제 요 북한 땅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여기 이제 강령반도인데 여기에서 대략 뭐 한 12km 정도. 13km. 예. 반면에 이제 우리 인천까지는 뭐 120km가 넘으니까. 그럼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북한인 민군이 연평도를 점령을 해버리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11년 전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25 이후에 이 남북이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평화롭고도 혼란스러운 연평도, 2010년 11월 23일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아, 이거 뉴스에서 진짜 봤어요. 오! 야! 오! 야! 근데 저거 포탄 떨어지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연평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집이 그냥 불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불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펑펑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뭐 날도 이제 뭐 불난 집은 지금 불도 못 끄고 있대.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래. 예, 이거는 우와. 와. 와, 저 땅인데. 와, 전쟁이. 형 집이 그냥 아예.